진짜 많다. 도미면에 들어갈 20여 가지의 음식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 두 가지를 찾아와야 합니다. 가만. 여기 포항이죠? 네, 포항. 요 바로 옆에 경주에 네. 소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소고기 이렇게 천옥빛 살을 보면은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 자르면서 먹어보기도 좀 하고. 여기를 부른 이유는 이거 도미인데 아, 이쪽에 뭐 도미가 잘 잡히나 보죠? 제가 이래 봬도요. 바닥 낚시를 예전에 해봤어요. 그리고 저 요새 다이빙 하잖아요. 네. 다이빙을 해서라도 내가 잡아서 네. 내가 후다닥 뛰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시나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시나요? 이런 모습으로? 맞아요. 이런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알았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경주로 떠난 신효섭 요리 전문가. 경주하면 아무래도 한우가 으뜸이죠. 선홍빛깔 꽃등심 등 다양한 쇠고기 부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부위에 따라 맛도 다르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기가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예, 예. 이 중에서 가장 고가, 가장 특수 부위 어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안창살과 토시다리 정도가 있습니다. 아, 토시다리요, 네. 예, 예.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모르실 건데. 네, 토시다리? 예, 토시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질을 다 하면은 이제 한 마리당 400g에서 500g 정도. 이게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위로 아주 좀 귀한 부위죠. 이게 바로 쇠고기에서 가장 귀한 부위. 바로 토시살입니다. 이제 입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살살 녹는. 야, 그러면은 예. 이걸 빨리 가지고 저희가 또 보니까 이 고기 구멍도가 있더라고요. 예. 아유, 저를 도미잡이에 보내놓고 혼자 한우를 먹다니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육즙. 토시살 먹느라 저는 까맣게 잊은 듯하네요. 정말 입 안에서 일단 육즙이 한번 빵 터지고요. 그 부드러움이 입안을 감싸면서 쑥. 아까워. 너무 아쉬워요. 넘어가는 게. 입에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야, 정말 소고기의 특수 부위. 최고가라고 할 만합니다. 고기가 없어지는 게 그렇게 아쉬웠어요? 많이 드세요. 선장님! 그 시각 제 생애 최초. 도미잡이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닷바람도 좋고 배를 타고 10분 정도 바다로 나가면 도미잡이 최적의 장소가 나옵니다. 오, 도미는 바다 얼마큼 깊은 곳에 있어요? 한 13m 그 집에서. 13m면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겠네요? 예, 바다 속이요. 네. 바위 사이에. 영일만항 북방파제에 위치한 바다 낚시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전용 낚시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도 많죠? 네, 맞네요. 바다 가운데 네. 이 휴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아, 여기를 만들었구나. 네, 시민들이 여기 와서 생활체육이나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예. 시에서. 예, 예. 아, 그럼 훨씬 편하겠네요, 낚시하기가. 예,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아, 뭐 잡으셨어요? 울릉 쪽으로 간대. 자, 아, 되게 크다. 와, 되게 울어 가고 크게 잡은 거 제끼에 일단 만져보시고. 이 정도면 큰 거죠? 네, 용치 노래미. 아, 용치 노래미. 고등어도 보이고 여기저기 다양한 생선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도미의 먹이 새우를 낚싯바늘에 이렇게 꽂고 본격적으로 도미잡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잡으려고 하는 도움은 가장 많이 도움이 여기 바닷속에 깔릴 때가 언제쯤이에요? 10월. 좀 더 예. 차가워져야 되는군요. 네, 예, 추석 지나고. 어? 왔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어, 잡았다! 과연 도미가 잡혔을지 볼까요? 오!
잡았다. 오, 미안해. 오, 이쁜 애가 잡혔어요. 이게 자연산 너레미. 얘도 먹어요? 이렇게 네. 회로도 해서 먹고? 회도 넣고 매운탕도 넣고. 아우, 초고추장 가져올 걸 그 참 깜빡했네. 엄마야. 낚시하는 것도 받겠다. 저도 도미 낚시 도전. 이게 딱 낚아채는 거죠,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낚시를 하지. 성질 급한 사람은 낚시를 못합니다. 성질 급하고 명 짧은 사람은 이거 낚시지 못하겠어요. 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도미잡이를 포기하고 가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한쪽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셰프님. 누님. 아유. 도미잡이 잡았어요, 도미? 많이 잡아서 한 대여섯 마리 잡았어요. 대여섯 마리? 오! 아, 지금 바람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오세요. 많이 드시고. 대여섯 마리 잡았다 그랬어. 어떡하지? 방법 한 가지. 사장님, 요 근처에 술시장 있죠? 술 마시는 분들. 네. 그래요. 맞습니다. 홍예진이 수산시장에 왔어요. 도미는 어떻게든 들고 가야 하겠고 못 잡았으니까 사야죠. 도미야, 어디 있냐, 도미야. 탄탄한 거면 안 돼요. 파닥파닥 저 싱싱한 도미 좀 보세요. 어떤 도미 이게 싱싱한 거예요? 윤기가 좋은 거. 윤기가 좋고. 예, 상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싱싱해서 그런지. 눈이 맑아요. 예, 눈이 맑아요. 네.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눈 같아요. 그런 게 싱싱한 거죠? 눈이 맑은 싱싱한 도미로 두 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셨죠? 이 정도면은 내가 잡은 거 바다에서 같이 잡은 것 같을 거예요. 싱싱해서 못 알아볼 거예요. 그쵸? 좋았습니다.